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공직선거법 잘 치르셨나요? 그래그 시험 보시느라고 지난 토요일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제가 학원을 통해서 총평은 어, 두 페이지짜리 간략한 총평은 이미 내드렸고 오늘 자료는 여러분 두 개입니다 하나는 문제 원본 네 페이지짜리 출력하셔서 문제 원본하고 가책형 올라왔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요거랑 오늘 해설 자료 이렇게 두 개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올해까지 사용 지금 이 시험 전까지 사용한 핸드북 6판을 갖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이 해설 강의를 위해서는 근데 이제 어 내년 대비 또는 올해 7급 보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 잠시 뒤에 이제 요거 기출 다 끼고 그 동안에 이번 달도 그 판례 나올 예정이겠지만 2월달 헌재 결정 3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다 포함시켜서 실판으로 이제 4월달에 책 나오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강의할지는 끝날 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고 그날 조금 쌀쌀하긴 했는데 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여러분들 먼저 제가 늘 강조드렸던 대로 한 번도 이 일곱 번째 해설강의 7년, 7년째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물론 어떤 책을 봐도 완벽한 100점용 책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틀리라고 어,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지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어, 안 나온 해도 많았는데 올해도 역시 기부행위 자, 뭐가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거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한개로 이렇게 음, 그거 어, 볼 시간에 다른 지문 정확하게 공부하자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0문제인데 1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해설 해드리고요 어,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 제가 이제 토요일날 시험 끝나자마자 올라오고 오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쭉 스크린하고 어, 큰 틀에서 조문 문제 몇 개, 판례 조문 문제 몇 개, 완전 판례 문제 몇개 해서 총평 올려 드린 거 오늘 1페이지 앞면에다가 써 드렸습니다. 뭐 난이도 중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똑같습니다. 이제 곧 나온다는 이 7판 25년판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공손법을 아예 처음 보는데 이것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그 가짜예요. 가짜뉴스고 그런 제가 강의나 멘트를 드린 적도 없고. 공식성어법을 이제제 강의를 들으셨던 어쨌든 기본서라는 걸 통해서 기본 강의를 듣고 한 번만 그 시험,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집 1000번 이상 안깁니다. 완벽하게 씹어 드시라는 말씀이고요. 조문을 암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기출도 지문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이런 해설까지 정확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음, 전체적으로는 100점 방지운 문제가 제가 처음에 그첫 페이지에다 써 드린 요 기부행위 문제 있죠? 요거. 어, 이게 7번 문제입니다. 기부행위가 7번. 오늘 안 풀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해설 어, 토요일날 총평 쓸 때는 전체 해설을 단 상태에서 쓴게 아니고 해설 달기 전에 이제 그 판례 문제 몇개 껴있나 이런 것들 이제 빨리 스크린 하면서 체크한 거고요. 오늘 이 자료에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해설 다한 다음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 더 100점 방지용은 아닌데 고난도 문제 한 문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100점 방지용이 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0점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한 문제 정도 틀리라고 그낸 조금 지엽적인 그런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올해 7급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지금 제6판 갖고 계시는 그 분들은 좀 이따가 페이지 볼때 같이 보시면. 참고가 더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옆에 해설 이렇게 출력 하셔가지고 문제랑 해설을 같이 매칭 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전혀 자 그리고 어, 이거 없는거 이건 없는게 아니고요 문제 프린트 1번 문제 위를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에 따라 내용에 대해 학설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옛날에는 문제마다 다 이렇게 썼던지 아니면 판례 문제마다 이렇게 써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추세가 어 이게 이제어 다른 시험에서는 아직도 이 옆에다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의견에 의함이라는 법원 쪽 시험도 있고 그냥 어 일반 시험에서처럼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또는 현재 결정에 의함 이렇게 다뤄주는 데도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요렇게 이거 솔직히 이렇게 다달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1번에다가 아니 그한번딱 주고 이하 같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매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오늘 이 강의 마지막 시그 마지막 즈음에 올해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기본서하고 올해 그 작년과 똑같은 커리로 가냐 아니면은 올해는 어 기본 강의 안 하고 이제 핵심 강의 먼저 하고 마무리 강의도 그 횟수를 좀 줄이고 이런 형태로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강의 들으시고 올해 7급 하시는 분들도 새로 나오는 칠판 왜냐면 그 작년에 책 나온 이후로 그 사이에 추가된 판례 개정법 그 기출 지문이 기출 지문도 작년 23 국가 7급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요 요거 요거 전 지문 다 들어가 있거든요. 통문제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칠판으로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서는 어 칠판을 내지 않습니다. 어, 이 어, 우리 핸드북 있죠? 조문집만 어, 개정판을 냅니다. 기본서는 작년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제가 해설에다가 판례가 통그 조문 하나가 이렇게 24조의 3 자치구 시군 선거구 획정 위원회 이렇게 통으로 하나 나오면 이거를 2, 4, 5, 8 항으로 순서대로 조문은 써놓고 문제는 그 순서대로 2, 4, 5, 8로 문제 나온 게 아니니까 그 옆에다가 X 옆에는 1번은 파랑. 아 파랑 보니까 자치구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 해설처럼 중앙 선관입니다. 위 구시군이 아니고. 자 근데 특이한 게 올해 문제 중에서 얘를 단독문제로 하나 냈습니다 그게 1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ppt 는 나중에 안볼 거고 1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럼 오늘 문제만 내 드린 거 그리고 해설 프린트도 마지막 페이지 앞에 11페이지 보시면 19번 문제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걸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것만 모르고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선거 여론조사 리얼이 각급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 해서 2번 예,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신선했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잘안 보는 우리 어떤 조문에 좀 밑에 그, 그 위치하고 잘안보 이거 이거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데에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변별력을 위해서 50% 정도는 기본 기출로 깔아주고 기본 조문으로 깔아주고 한 80%까지는 또 조금 난이도 있게 내고 나머지 네 문제 정도를 아까 기부행위그 정의조항 그래서 백전방지용 포함해서 한네 문제 정도를 난이도 상으로 내셨더라고 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그중에 한 문제가 지금 19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선거 기사 심의는 언중이고요 선거 방송 시민은 방송 통신 심의원의 규칙입니다 이게 책에 표로 정리돼 있어요 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는 제가 기부행이 정의조항 그 문제 빼고는 당연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제가 해설 7년째 하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1번 누가 조문을 이 포함해서 이 조문집을 누가 많이 정확하게 암기했냐의 싸움이지. 이거 뭐 나는 수십만 번 봤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암기 안 되면. 수, 수, 수백 번 아니 수백만 번 봐도 소용없어요. 보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 그게 암기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를 19번에서 이렇게 묶어서 네모 문제로 고르라고 이렇게 냈던 19번이 있는데 또 이거를 요 1번 지문으로 냈던 거 요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다시 오시고요. 공선법의 숙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숫자라고 했고 제가 가급적이면 숫자가 나왔을 때 귀찮으셔도 꼭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숫자 나왔을 때. 나는 저는 헌법도 녹색, 공선법도 녹색 형광펜입니다. 그래야 그게 물론 이제 숫자 나올 때마다 다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또책 울긋불긋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정신 사나워요. 끝까지 안해워지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곧 시작되는. 자, 대통령 선거 기간. 그 밖에 나머지 사대 선거에서 나머지 세개는 14일. 이런 거 숫자에다 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뭐. 3년, 5년, 7년, 30일, 51일, 이런 거에다가 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에워지는 것들. 근데 안에워지는게 있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형관편 칠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여러분 해설 보고 문제 보고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이런 정답 지문에도 여기 6개월이라는 이 숫자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이상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고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뭔가요?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문제 보고 답하고 넘어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학습 방법이고요. 그렇게도 안할 겁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이 문제 보고 얘예 보고 얘예 보고 다음에 다르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보고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있는 뭔 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왔을 때또잘 정리해 나가시고 두 번째는. 나머지 지문 중에서도 체크를 해서 다음번에 틀리게 낼 만한 데 있죠?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그잘그 체크하셔서 내 지문과 제가 아까 왜 먼저 3원칙을 띄워드렸냐면 문제 보고 답 보고 넘어가. 나는 맞았으니까 넘어가.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얘를 숫자를 바꿔도 틀릴 확률이 높고 이두 개에서 지금은 정지문 틀린 지문이지만 이두 개를 또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보시고 해설 보실 때는 해설지는 참고만 해 주시고 반드시 무조건이에요. 조문집으로 제가 이해설지해 드린 거 해설지 여기다가 그 프린터 그 저기 뭐야? 가필하시라고 한게 아니에요. 이 해설지 없으면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 24조의 3. 그러면 이제 피는 거예요. 24조의 3. 펴 가지고 물론 이제 새로 나오는데에는 기출 표시 다 돼서 책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또 거기다가 체크해 주시고 올해 7급 보시는 분들은 어, 또 7급을 위해서 이 모든 문제들 어, 해설을 어, 보시다 보면 작년 23년 7급 문제 똑같이 나온 지문들도 많습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문하고 해설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 그게 한 문제 푼 거다. 아직 한 문제 안 풀었습니다. 자또 하나 틀린 거뭐 있어요? 자 4번. 자치구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색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 시군의 의석을 가진 정당.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저랑 같이. 자, 분명히 결과가 조금 안 좋으셔서 새롭게 저를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결과가 안 좋으셔가지고 내년 대비용으로 한번더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면 취급을 위해서라도. 제가... 손바닥만한 무슨 여러분들 지갑 같은 거 있죠 이런 손바닥만한 거에다가 좀 이렇게 쓰기 편한 거 이게 그 스프링으로 돼 있어야 이렇게 쓰기 편하시고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무슨 무슨 정당 나오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인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인지 정당 그냥 정당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한놈만 패듯이 한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암기하셔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문제 대비.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은면동 선관위는 제외. 이런 것도 제목이 될수 있는 거죠. 은면동 선관위는 제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해 놓고 이제 페이지만 적어 두시면 나중에 그 페이지만 빨리 가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문과 해설까지 뭘로 조문집으로 해설지로 말고요 조문집에다가 표시도 하고 형광펜도 칠하고 이렇게 하면 한 문제 푸신 거고 얘를 어떻게 비틀어도 어, 올해 있을 10월에 있을 7급 2차 해, 그, 그 선거 직렬의 공선법그 다음에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인 25년 국가고급의 문제를 잘풀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대로 안 풀고, 그, 나는 공지성법, 그, 조문집 열심히 봤는데, 왜 시험에 안 되지?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거는 본인이 진단을 잘못하신 거다. 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스타트로 해서, 자, 2번 문제. 그리고, 1번 문제 보실 때, 항상 제가 색을 입혀드려서 아까 동그라미 안 쳤던 것 뿐이지, 시험장에서는 동그라미 치고 하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마킹할 때도 실수 안 하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잘 풀어놓고 엉뚱한 데다가 마킹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보시면 자, 요거 꼭 주의해 주시고, 자, 이번 문제 왜 이렇게 제가 그 우리 그 강조 드렸었냐? 이거, 이거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더군다나 여기도 또 한번. 그게 정답 지문이 됐어요. 앞에는 정답 지문은 아니고 틀린 지문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서는 다시 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인지 국회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인지 그냥 정당인지 또 다른 무슨 그 키워드가 있는 정당인지를 또 암기하는 거. 우연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올해 시험을 대비하고 이거 한게 아니에요. 이거는 2018년도부터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우연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아까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이었잖아요. 여기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입니다. 제발 제발 이 해설지 참고해서 여십시오. 8조의 5 8조의 5 여러 페이지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체크 설령 나는 교수님 다음 달에 나온다는 칠판 핸드북 저기 조문집 살 건데요. 아 그래도 지금 그렇게 연습하고 나중에 칠판 나왔을 때 보시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자 그다음에 작년보다는 조금 적어졌거든요. 작년에는 두 군데를 틀리게 낸 지문들이 많았거든요. 해설 보시면 알아요. 제 ox집에 해설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 곳이 두 틀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올해는 두곳 틀리게 준거 많잖아. 두곳 틀리게 주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여, 예를 들어 여기를 놓쳤어요. 그랬을 때 머릿속에 숫자는 기억하고 있으실 거거든. 여러분, 이런 거 읽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2번 정답 질문도 두 군데를 틀리게 냈던 대표적인 문제고, 1, 3, 4를 조문집 표가 있는 10페이지를 펴시잖아요. 그러면 선거방송, 선거기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회 세 개를, 물론 강의 때는 두개더 주어요. 프린트, 여기 에다못 들어가니까 세 개밖에, 근데 두개 기관을 더 같이 그 붙여가지고 암기하는 게 훨씬 이렇거든요. 자, 이런 것들 전부 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어제도 끝나고 7급 준비하는 <laughs> 제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사람의 표본이 다는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해도 똑같고, 7년 전이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나 이제 곧 칠판이 나오는 올해 7년째나, 똑같아요. 누가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했냐 느 싸움이에요. 올해도 판례 문제 별거 없습니다. 우리 책에 없는 지문도 있는데 틀리선 틀려서 안 돼요. 왜냐면은 하 그게 답이 우리가 위험 불합치로 알고 있던 게 아닌 게 이제 위헌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어 1000페이지짜리 그 책을 써도 빠지는 판례는 있다. 모든 판례를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설강의라고 지금 이거 지문 하나 읽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키포인트 지, 짚어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헌법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 제가 늘 퀴즈를 내드려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잖아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잖아요 해도 많은데 이번에 이번 해가 아니라 작년 지방선거 때어 중대선거구제 (3인에서) (5인) 이거를 일부 지역에서만 부칙에다 실어가지고 시행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원래 이거는 헌법에서도 잘 나와서 제가 헌법 강의할 때 헌법 선생님들한테 꼭 내는 퀴즈거든요 맞추면 선물 주는 우리나라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라고 항상 퀴즈를 내요 있다면 어딥니까 두, 두 번째예요. 있으니까 냈겠지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뭐 어, 어디에요?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 시도, 기초 의원입니다. 기초 의원. 자 그러면 중선거구제라는 것은 2인 내지 4인이에요. 한 선거구에서. 대선거구제는 5인 이상이고, 중대선거구제 하면 3인 이상 5인이고, 어, 소선거구제 하면 1명 뽑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초 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여기가 틀려 있습니다. 꼭 해설지 참고하셔서 조문집으로 체크를 해 두시기 해 두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거에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할 게 있으면 해 드리고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부연 설명할 건 별로 없지만 이런 판례는 기본이고 쉬운 판례고요. 어디 일부가 위원이더라도그 전체를 정부에 관해서 위헌언을할수 있다. 결부 조항이라고 하는 헌법 재판소 판례의 그, 어, 논지에도 있고. 자, 여러분, 이런 거 바꾸기 때문에 제가 강의 때1 8십1 3삼2 이거는 1년인데 이거는 이제 표현을 11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 더하기 3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암기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바꾸니까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뜯어 끼고 그냥 넘어간다. 그거는 문제를 푼게 아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어, 다음 시험 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점수 어,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실게요. 4번하고 5번은 자 이제 제가 어, 항상 해보면 20문제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요. 어, 가급적이면 60분 안으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4번은 1번 지문이 정답 지문인데 어, 앞부분은 맞아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 시도 말고 자치구 시군 기초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아니에요 비례 여기는 왜 정수 범위를 넘어서 추천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명 추천했는데 혹시 당선무효 또는 사망해봐. 그러면 승계할자가 없잖아요. 승계할자가 그래서 기초한 그렇다고 시도까지는 이제 안 해주고 그거는 이제 입법할 때 따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4번은 앞 부분은 맞습니다. 추천할 수는 있는데 어디에서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냐 이런 이유로. 승계할 자가 없게 생기는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 도가 틀렸습니다 자치구 시군 의원의 경우에 자 그리고 4번이 4번 같은 문제가 제가 이, 그 표지에다 실어드린 조문 플러스 판례 문제입니다 단독 판례 문제는 9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쉬워요 자 조문 플러스 판례 문제는 4번 같이 조문 3개 2번이 판례 지문입니다. 쉽습니다. 정당 책에 다 있고요. 핸드북에. 정당에 여러분, 제가 해설지에 보시다 보면 핸드 아 조문집, 조문집 페이지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대부분은 안써 있거든요. 안써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핸드북 안에 이써 드린 거는 혹시 못 찾으실까 봐. 있는데 없다고 착각하실까 봐. 몇 개는 써 드렸거든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없으면 이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 요렇게 해서 2번 이 판례는 침해하는 우리가 판례들은 공직성법 관련해서는 무슨 무슨 조항은 무슨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선법만큼은 위헌 불합치를 다 알고 있어요 헌법 전체는 못해도 또 너무 많으니까 공선법 관련 헌법 불합치 위험한 결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4번에이 그 2번 같은 거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치매한다고 볼수 없다 예, 치매한다 그러면 이제 틀린 지문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이 4번의 그 4번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조문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본 강의 때 정확한 ppt 화면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5번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지효발 연기공고 투고 아주 그~ 두문자를 따가지고서도 이~ 문제 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나 어디로 오시냐 페이지 조문집 (68페이지로) 넘어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궐선거 등 선거에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1번) 대통령 그 사유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해서 연기된 선거는 공고한 날 재투표는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해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지효발 효력이 발생한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 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 이번에도 두 문자가 위력을 조금 많이 발휘했는데 여기서 이5번에이 이번 지문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호 선거는 구시군 선관위가 그아니고요 중앙입니다 중앙 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부터입니다 해놓고 6번도 답은 쉬운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서 여러분들께 자 우리 기타금이 제가 이제 기본세 문제로 실어드린 것은 좀 이거보다 어렵게 이제 했는데 또 한번 기타금 계산 문제가 아니고 지문 중에 하나가 나와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먼저 주어는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3억이죠. 쉬워요. 예비후보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본 대통령 후보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비후보자예요.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20, 5분의 1이죠. 100분의 20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자, 해설에 빨리 그 기타 좀 주문 보세요. 반액입니다. 반액. 반액하는 사람 이분 말고 또 있어요. 29세 이하. 여러분 반환도 퍼센트지 달라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3천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기타금 계산 문제는. 모든 시험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얘도 숫자뿐만 아니고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인지 선거일 전인지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이것도 완벽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을 완벽하게 암기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뭐예요? 개시일로부터가 아니고 자 선거일 전 120일 숫자랑 같이 그다음에 방문 판매하면 코로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택배 아니고서야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빨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택배 아니고서야 방문 판매로 하면 찍고 싶다가도 안 찍어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뒤에 공직선거법 조문에 다만 방문 판매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마다 그렇기 때문에 얘얘 얘가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인데 이건 설령 혹시 실전에서 얘가 실수 또는 얘가 기억이, 아니 이건 누구나 맞추는 거야 얘가 기억이 안 났다. 그랬을 때 이제 4번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선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건 공직선거 관련 위험불합치는 머릿속에 넣고 가시거든. 자, 기본서뿐만 아니라 조문집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판례로 알고 있어요. 침해한 판례가 머릿속에 박혀있기도 하고 침해하지 않은 판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통한 그 제자가 어, 교수님 하루 빨리 보고 싶다고 이번에 이제 표지도 파란색으로 제가 바꿔놨거든요제 사심을 완전 담아가지고 제그 공직선거법 칠판 사월 중순이면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원고 넘길 거거든요. 출판사로 자 그래서 사월 어, 중순이면 이 칠판이 나오면 칠급 보시는 분들은 대박이죠. 그동안 제가 나눠드린 그 추가 어쩔 수 없는 보충 프린트 개정법 1, 2차그 다음에 그그 기출문제 이런 거 너무 많아요. 프린트. 프린트로 보면 정신 사나워서 안 됩니다. 왜냐? 칠판을 4월에 받아도 5, 6, 7, 3달, 8, 4달치 그 사이에 개정법도 있을 수 있고 헌재가 꼭 나오거든. 공직선거법은. 그러면 추록이 또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신판으로 보셔야 된다. 기본서는 또 사야 돼요? 아니요. 필요... 네, 출판사 사장이 본다면 저를 싫어하겠지만 기본서는 작년 거 보셔도 됩니다. 늘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좀 전에 그 보여 드렸던 거 이걸 제가 왜 띄어 놨냐면 우리 책에 있다는 얘기도 얘기지만 타 시험에서 나와서 제가 일부러 넣는 거예요. 우리 공직선거법 아니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구 이제 요렇게 추가될 겁니다. 판례 지문으로. 자, 그다음에 7번은 책으로 봐 주십시오. 아, 그 프린트로. 자, 기부행위 제한 해설 참고하시고 저는 7번에 1번, 2번, 4번은 안, 보시도,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그렇다고 7번에 3번 지문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112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7번에 3번만 보시고, 그 나머지 거안 보셔도 됩니다. 자, 페인트 조문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3번 확인해 볼게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지문을 지워서도 문제는 풀수 있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올해 시험에서 특징, 이 마지막에 우리가 잘안 읽는 거, 얘는 몇 항입니까? 지금 8번에 4번 지문은, 어, 이건 이제 110조의 2, 사항이에요. 한 번도 기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게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어, 이것도 이 지문들 하나하나를 속어로 해서 풀수 있지 이 자체만으로는 지문 난이도 상이에요 지문 난이도 자 보세요 어떻게 봐 이거는 앞으로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 선관위를 거쳐 주관 선관위에 정확한 그 조문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직근 상급 선관위를 거쳐 틀리고요. 해당 선거 관리 위원회를 거쳐 직급 상근이에요. 앞에 뒤에를 이렇게 바꾼 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보통은 이런 문제 낼 때는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렇게 바꾸는데 이 문제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아예 중앙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해설지 그 조문에다가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선관위를 거쳐 직급 상급 선관위에 가 정답입니다. 자 9번도 이것도 그 헌법에 위반되는 걸로 낸 지문이 없어요. 하나도. 자 그래서 요 9번 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 지문만 볼게요.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여러분 예비 후보자는 선거 비용 보전 안 해줘요. 그 주된 그 헌재 결정의 논거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그 유튜브나 뉴스 미디어를 보셔도 다 인터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계좌가잖아요, 계좌 가잖아요. 계좌 땡땡 은행 뭐 예비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 돈보다 후원금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으니까가 주된 논거했다고요. 이 판례 설명드릴 때 어쨌든 제외하고 있는 거왜 예비후보자만 차별하느냐 아, 안 봐줍니다. 그런 주된 논거들이 우리 시험에 난 적도 있어요. 자 해놓고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고 꼭 봐야 될 현재 결정들은 하나도 없어요. 올해 결정의 특징 위헌 결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일부러 그러신 이런 적도 없거든요. 위헌 불합치된 현재 결정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1년 안에 얼마나 많아요? 공선법 관련된 거. 그리고 그걸 다 바꿔놨잖아요, 개정법. 그리고 개정법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라는 건 제가 음 뭐한1% 정도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100%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정법은 최신 개정법이에요. 작년 12월 28일, 올해 3월 8일 이렇게 최신 개정법 특강은 다해 드렸고. 그래서 뭐 180일 너무 길다, 120일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부러 안 내신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7급에는 개정법 아주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7급에서 개정법 많이 나왔고 9급에서 안 나왔다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직 선거법 내시는 분들 그 어느 정도 그 문제 내는 패턴들이 조금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10번도. 자, 여러분, 오른 것만 모두에요.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2번하고 4번 선지를 봐주세요. 10번에. 2번이 니은 디귿이고, 4번이 니은 디귿, 니얼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답이 됐을 때는 니은 디귿 말고 리얼까지 판단하라는 뜻이잖아요. 때문에 이 모두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의외로 시험 문제 잘 푸시고 이렇게 잘 푸시고 모두 고른 또는 옳은 거막 이런 거에서 틀리내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번뭐 틀렸어요? 대통령 지역구 맞고요. 여기에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서 누가 빠져요? 지역 꾸 지방의회 의원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제 이거 그 프린트 다 하고 이제 출력해서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면으로 안 보여 노트북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어,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해설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일은 온전히 음, 제가 이제 다른 강의도 하는데. 어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은 이제 저는 죽음의 날. 여러분들은 해방의 날. 저는 죽음의 날 어, 시험 보는 여러분들 시험 딱 끝나자마자부터 이문제지 올라오고부터는 저는 이제 이틀 동안은 아주 그냥 최 의도치 않게 한 2kg는 빠지는 그딱그 그 시즌입니다. 왜냐면 해설 하죠. 해설하는 게 전문 강사니까 쉬워 보이는데 안, 안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다 하는 겁니다. 다 보고 갖다 붙이고 또 찾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해서 보고 그다음에 또 봐요. 핸드폰 PDF로 보내 가지고 핸드폰으로 또 봐요. 볼 때마다 잡힙니다. 오타도 잡히고 그거 다 완벽.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3세번 어, 넘게 제가 그 검토한 거라서 세 번까지는 지금 이제 잡힌 거는 다 수정한 거거든요. 오답도 하나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해설에 잘해 놨고 답을 이제 2번인데 3번으로 해 놨다 이런 것도 다 잡아내서 여러분들은 조금 완벽한 거 보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오탈자나 제가 아직도 제 눈으로 그 찾지 못한 오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잘그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든지 잘 이렇게 그 바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공직성법 보실 때 특히 선거운동 쪽에 재방송을 포함하, 포함한다가 대부분입니다. 재방송 포함하지 않으며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침해한 판례, 올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의무로 안한 거, 그러니까 재량으로 한 거야. 이거 수학, 이거 할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국어 수학, 이거 그러니까 자막 방송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지문에는 어,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 판례입니다. 자 이런 건 디테일하게 숫자 바꾸는 어려운 지문인데요. 여기서는 다시 어, 그 숫자랑 요암기했냐그 싸움이었고 만약에 4번을 못 지웠으면 이제 두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4번 지문 앞으로도 중요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안의 것으로 냈습니다. 어... 요그 선거일 전이 5일까지 있잖아요. 이 5일까지가 이제 3일이거든요. 5일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해설 보세요. <laughs> 자 11번의 4번 지문. 방송 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어, 이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주어를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이게 고급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로 안에가, 원래는 5일이잖아요. 원래 그 가로 밖에 있는 게, 아니, 아니 5일이 아니라, 원래는, 원래는 30일 그 까지인데, 보궐선거 등에서는 3일까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주어를 이렇게 보궐선거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 지문에다가 이렇게 별표 3개 쳐드리지 않잖아요. 지금 보셨듯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를 빼고, 가로 안에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3일. 이걸 빼가지고 주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조금 고급진 지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문이 우리가 이런 조문이 많단 말이에요. 가로 안에 뭐는 포함된다 해놓고 뭐 숫자를 바꾸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꼭잘 앞으로 시험 대비용으로 같이 알아두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얘는 잠시 뒤에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혹시라도 정리 안돼있으신 분,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다 그때 PPT로 또 띄워드리는데 잠시 뒤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그 텍스트로 이렇게 보셔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해드리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이십 10... 지금 아, 12번, 12번에서 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얘가 성명의 가나다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조문 지문 300페이지 펴시고요. 거기에 이거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석 입구 업구의그 동그라미에요. 의석이 입구 없구 그래서 오지 직대비상 자, 300페이지 펴두세요 한번. 조문집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조문집 없으신 분들은 책 없이 칠판 기다리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5년 이상 소속 지역구란 뜻이에요, 오지가. 5년, 5년, 그 다섯, 그러니까 국회에, 아, 5년이 아니고 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고요. 직전, 직전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렇게 해서 오지직 대비 3 이걸 기억 꼭 하시고 이제 나머지 조, 저, 그 조문들 있죠 그 사망의 나머지 조문들을 이걸로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음,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무소득 후보자, 우, 후보자 사이 계제 순위 관할 선관위가 추첨합니다. 추첨 추첨.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많이 계속해서 반복될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자, 여러분, 13번도 우리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다 해드려요. 이렇게. 자, 투표 안 하고 모투표 당선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얘를 지방의원과 지자체 장 쪽에서 준용하는 거예요 준용 조문 조문은 국회에다 놓고 이 국회 파트에다가 조문 놓고 이걸 다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준용하는 조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이 중에서 3번만 보시겠습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 시도 아, 그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투표 마감시 갖고 당선인 결정 전 이렇게 구간을 나눠드린 거 여기 다 이, 이런 거 마다 그래서 후보자 사퇴할 때 개표 결과 사퇴한 후보자가 요, 후보자가 유 사퇴한 사람이 1등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차순이 아닙니다 정확한 멘트를 읽어주세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한답니다 당선인 없는 것으로 보는 거지 차순이자 x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으시고 음 14, 15번 책으로 봐주십시오. 자, 15번 프린트로 보시면 이 15번이 제가 말씀드렸던 어, 그저, 그전까지 잘안 나왔던 왜냐면 조문 해설로만 보셔도 277조에 있는 선거관리경비 1항부터 2항, 사망 빼고 이렇게 사항까지 제가 실어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7호를 보세요 7호 7호에 보시면 여러분 어, 거기 7호에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100분의 10이 아니라 1이에요 1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해드렸어요 100분의 1입니다 1자 그래서 3번 지문에서 합계 금액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것도 제가 볼때 어 난이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기부행위 제한조항과 함께 마이너스 2개 정도가 백점방지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거소고못 시키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인정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 4번 안 보고 제가 15번으로 먼저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15번 지금 보신 김에 먼저 보시고 답이 15번이 그 3번이었고 자 여러분 15번을 빨리 넘기는 건이 14번 하려고 넘어온 거예요. 자 국가 7급대 23년 제가 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이런 건 특히 더 중요해요. 이유가 이때는 사전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이 아니었어요. 저때는 그러면 아 사전 투표 관리 그, 아, 우리 우리 문제에서는 사전 투표 관리관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틀려 있는 거고요. 23년도 문제에서 잠시 뒤에 보여드리는 거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걸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제외한 그밖에 정보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우리는 예를 틀리게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보, 보실 거. 국가 7급에서는 다른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때. 우리 시험 문제를. 이것도 정답 지문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나열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제외한인지 포함한인지 이게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열해주면 요즘 트렌드가 끼던지 이제 새로운걸끼던지 원래 있는 거에서, 뭔가를 조금 바꾸던지, 그런 문제, 트렌드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곧 자, 국가 7급에서는, 뭐를 넣나요? 우리는, 여기, 사전투표관리관 이렇게 틀리게 했잖아요. 국가 7급에서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이게 정답 질문이 h 됐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출 지문이 해설과 함께 중요합니까? 왜 얘만 중요해요? 아니에요. 해설까지예요. 해설까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타산지석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이런 것들이 조문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어드린 거 이거는 이제 이번 나오는 이 칠판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고 가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하나 틀리게 내는 것만 또 한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써놓고 이거를 또 뜬금포로 그러니까 선거명, 선거구명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안 틀리게 해놓고 포함만으로 뜬금없이 바꿀 수도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기출 문제들을 공선법, 헌법에서는 수,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 지문이 돌고 돌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얘는 제가 예측한 거는 이제 숫자는 기본이고 여러분 어, 이뭐그한번 고속재판 있다고 바로 그 아니 한번안 나왔다고 바로 고속재판 하는 거 아니다 공소시효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예측을 해드렸냐 왜냐 제가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게 당연히 하, 하, 해서도 안 되고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해설 강의 반드시 들은 분들이 계세요 왜냐 7급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 자, 제가 이때 이거는 이번에는 예를 틀리게 냈지만 6월하고 3월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세요.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1심하고 이렇게 2심, 3심 해설지 보십시오. 16번. 해설 강의 듣는 건 문제 어떻게 나왔나 그거 확인하려고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자 해설에다가 음그 어, 1심 6월 그 다음에 2 3심 3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꿀까야 이건 100% 나올겁니다 이번에는 얘를 9월 6월로 이렇게 하나씩 3개월씩 더더 더 해버렸잖아요 앞으로 제가 어, 기본 강의 때 밀고 있는 건 여기 지금 1심 20, 30,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얘 여기다 갖다 붙였을 때, 그러니까, 얘는 정지문으로 주고, 20, 1심 및 2심, 6월, 이렇게 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 드린 거에서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늦게라도 대부분은 다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헌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출제자의 의도, 문제 내시는 패턴 비슷하기 때문이세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시험 대비용으로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도 전체 이 17번의 해설 213조 1항만 넣어드렸는데 아, 213조 3항만 넣어드렸거든요. 1항도 보셔야 돼요. 1항이 이 3항이 사전투표 참관인이고 동시선거에서 1항이 투표 참관인이에요. 그래서 17번의 1번은 도대체 어디 틀린 거야? 17번의 1번 지문 보시면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 참관인은 해놓고 후단에다가 사전투표 참관인 조문을 쭉 실어놨어요. 그래서 17번의 1번이 맞으려면 동시선거에 있어 사전투표 참관인은 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참관인으로 하려면 1항으로 올라가서 서술어를 뒤에 걸 써줘야 돼요. 이런 거 지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 선거도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시험에서 냈더라고요 또자 이렇게 보시고 음자 여러분 요 18번은 조금 여유를 갖고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집으로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난이도 우리 그저변별력 그 있는 그, 그 문제로 한4개 정도 냈다 그 중에 난이도 요 상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올 만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이두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두 지문 보시기 전에 워밍업 좀 하고 갈게요 263 264 265를 여러분 조문 펴주십시오. 263이 선거비용 초과지출, 264가 선거사무장 등, 265가 당선인. 자, 잘 보세요. 아, 거꾸로 말합니다. 264가 당선인. 자, 263. 조문, 집 또는 조문 갖고 계신 분들 263조 제목 보세요.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 무효입니다. 해놓고 우리 문제 1항. 이항에서 각각 한 지문씩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4조. 당선인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올해 이 지문에서는 빠졌고, 넘기시면 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여기서 두 지문. 그러니까 올해 지문은 여기없고 여기서 두 지문, 여기서 두 지문이에요. 자, 그첫 번째. 선거 사무장 등. 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설에다가 실어드렸습니다. 265조가 1번, 3번 지문이에요. 정답 놓고 할래요. 자. 두개 구별하시는 게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문, 여기에요. 여기. 요두 개를 구별하시, 어? 하나는 유효하다? 어? 이상하네? 왜? 똑같이, 똑같이 비댄데, 여기도 비례고 왜 하나는 유효고 하나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그이그 이, 그, 어, 똑같은데 요거를 이제 하나는 유효 하나는 무효로 바꿔놨으니까 요두개 같이 잘 기억해두시라는 말씀이고요. 아, 아까 비교가 아니라 이걸 이제 뒤집어서 틀리게 냈으니까 비례일 때는 제외한다는 요렇게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효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사무장 범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자금 45 이, 이, 이것까지 49로 바꿀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내더라고요이 파트에서 조문 보시다 보면 49도 나오고 45도 나와요 설마 그거 바꾸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를 범함으로써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을 때 당선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단서에서 다른 사람 유도 도발을 위해서 됐을 때 이때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사망으로 그대로 내려오세요 요때 비례대표 유효하다? 아닙니다. 조문 보세요. 가로 안에 보시면 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그 지방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 무효로 한다 해서 제외한답니다. 그러니까 유효죠. 제외로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이 263조의 일항 문제입니다. 그래서 1분의 200, 사무장, 징역형, 당선 무효, 다른 사람 유도 그러니까 여기 단서를 여기도 똑같이 갖다 붙였습니다 자 해놓고 여기도 대통령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니까 유효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19번 아까 푸셨고 20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20번은 앞페이지 1페이지 코멘트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더 보여 드린다고 띄워 놨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이런 거. 자, 조심하시고요. 자, 이거 코멘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페이지. 20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20번에 리을 지문이 얘가 왜 그래요? 자, 나머지는 시험 전에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조문들입니다. 자, 근데 요리얼 지문에서 헷갈리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게 예상 지문에 있으니 그 예상 지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예상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핸드북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왜 이렇게 해 드렸냐? 잘안나 여러분 이거 잘안 나오는데 이거 왜 해드렸냐면 제가 뭐 점쟁이 쪽집게 아니고요 공성법의 출제 패턴을 보시면 이제 주어 또는 중간 또는 그 서술어를 막 바꾸거든요 자 근데 제가 바꿔놓은 예상 지문은 이 주어랑 예를 두 개를 이제 그 바꿔 놓았던 그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 앞부분부터 바꿔 놨습니다 지문으로 보세요 제외 투표 관리관은 이 뒤에 있는 얘를 제투표관리관은 주어로 이렇게 재투표관리관은 어~ 재투표관리관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 지문이고 제 예상 지문에 있는 거 앞에를 뒤를 이렇게 바꿔 놓은 거 어쨌든 적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투표관리관은 으로 해놓고 후단 지문을 책임위원으로 바꿔 놨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문제 맞춰서 90. 1.95점 될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머지는 해설지 참고해서 칠판 나오기 전까지는 조문집으로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조금 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본서 6판, 조문집, 6판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24년 3월 국가 구급 했고, 이분들이 10월 국가 7급 공부하실 텐데, 이건 그대로 가도 된다고요. 근데 4월에 나오는 조문집 7판 이거를 꼭 올해 7급 내년은, 내년은 당연히 이걸로 보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칠판이 4월 20일 날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칠판 나온 이후부터 4, 내년 3월까지 뭐가 생겨요? 당연히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포함해서 위헌 판결 아니어도 생기고 당연히 공직선거법은 한 해도 개정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개정법이 생기고 당연히 뭐가 생겨요? 20, 24년 7급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충 자료로 다음 달에 나오는 책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서는 작년 거 보셔도 된다 기본서는 재작년 거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 안 사주셔서 제가 인쇄를 못 받아?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칠판 이, 핸, 이요 조문집 여러분 기본서는 말 그대로 이제 책 크기가 큰거 이거는 이제 핸드북 사이즈 그래서 요 핸드북 사이즈로 모든 걸다 추가해서 3월 8일 개정법도 들어가 있고요. 공선법. 그다음에 2월 28일 공선법 위헌 판결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헌재 결정 그리고 뭘낀 겁니까? 이번 이 국가 구급 전지문 다낀 거예요. 24년. 이거 껴가지고 오늘 원고 우리 강의하고 오후에 한번 더. 어, 검토하고 넘겨요. 출판사로 넘기면 한 일주일 동안 출판사에서 조, 그,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책 만드는 작업하고 인쇄해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보름 이상 걸립니다. 제가 교정 한번 보고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꼭 명심하십시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많다고 봐요. 처음. 자, 이 분들은 제가 24년 대비로 찍어 놓은 요 책으로 한 기본 강의 반드시입니다 문풀까지는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24년 대비 작년 9월에 찍었던 요아 9월이 아니다 그 이전에 찍었던 요 기본 강의 요거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셔도 아무 195점 맞는데 지장 없으시고 처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6판도 갖고 있고요. 교수님 기본 강의 기본서 한 번이라도 듣고 시험도 한번 이상 봤는데 본의 아니게 탈락했어요. 이런 분들은 요 정도의 요 정도 강의 횟수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강의 횟수 줄인 이유는 조문집만 하는데 기본 강의처럼 60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입니다. 핵심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강의. 기본 강의는 작년에 찍어서 우리 모두공에 올라와 있는 걸 들으실 것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이 칠판이 아무리 오래 칠판이 파란색으로 이쁘다고 해도 그것만 해갖고 이해도 안되고 기본 강의도 안 듣고 용어도 모르는데 당장 첫 강의부터 암기 들어가야 될이 조문집 핵심 강의 마무리 강의 때도 예자 여러분 여기 너무 조금 산만하죠 정리 최종 코멘트 정리 코멘트 어, 공선법 입문자 그 다음에 한번 한번 이상 시험 보신 수험생 이렇게 나눌게요. 자 이분들은 이 커리 가셔도 아무 이상 없으세요. 자 입문자분들은 24년 대비 기본 강의 자 기본서는 칠판 안 냅니다. 매년 조문지분 몰라도 기본서는 매년 내는 것도 어차피 여러분들 부담도 되시고 해서 이런 일정으로 9월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공직선거법 우리 모두공에 올라와 있는 그 60강짜리 기본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이렇게 끝내드리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온 클로저 이상영이었습니다. 이 기본강의 들으셨다는 전제로 또는 이제 한번 이상 들으셨던 분들께 이 7판 나오면 그거 플러스 생기는 추록까지 해서 올해 7급, 내년 9급까지, 9급까지 커버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 물론 어, 선생님 이, 이것만 완벽하게 암기하면 100점 맞습니까? 완벽하게 암기해도 100점 못 맞을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없는 판례 얼마든지 냅니다. 교수님께서. 근데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책에 없는 지문이 나왔는데 그거 아니었다고 100점을 못 맞느냐?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믿으시고 컴팩트하지만 임팩트 있게 공부하셔서 빨리,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번 그 강의 때 또는 특강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